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서 시작해서 당진을 거쳐서 이곳 청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청주 시민들께서 어느새 이 골목을 이렇게 메워주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19일만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지난 겨울 그 추위 속에서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왜 촛불을 들었을까요?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바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네! 지금 이제 그날이 19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면서 그 긴 겨울에 절규와 그리고 절망을 느끼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희망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희망과 미래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문재인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번 5월 9일은 저녁 8시까지 투표합니다. 그렇다고 또 8시 기다려서 투표하시는 거 그런 거 안 하시죠? 네! 네! 자, 이제 우리가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의 아이, 우리의 아들, 딸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 그리고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그런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월 9일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서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것이 무너지면 곧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지금 후퇴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